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이사 준비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집에 이제 싹 비워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사를 가는데 제가 이사를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피어싱입니다. 제가 피어싱을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빠가지고 계속 미뤘거든요. 예전 영상들을 이제 보면은 트라우스랑 이런 거 뚫은 거 있었는데 귀찮아서 다 빼고 다니다가 요즘 다시 하고 싶어져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사 가기 전에 울산에서 원래 뚫던 곳에서 뚫어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내일 이사인데 오늘 피어싱을 뚫으러 갑니다. 지금은 진짜 피어싱이 1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여러 개 정말 뚫으러 갈 건데 피어싱을 제가 미리 좀 사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해놨는데 룬느라는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고요. 아주 깔끔하게 패키징이 들어있습니다. 피어싱 종류를 진짜 많이 샀어요. 이번에 좀 많이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서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근데 색깔은 다 골드로 통일을 했고 그리고 14K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어싱이나 귀걸이를 하면은 막 곰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좀 싼 거를 계속 끼고 있다 보면은 그 부분이 녹슬거나 진물 같은 게 생기기 쉬워가지고 저는 피어싱만큼은 14K 이상으로 끼려고 해요.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끼다가 빼고 이러니까 상관없는데 피어싱 같은 경우에는 한번 뚫으면은 몇 달, 몇 년 동안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물도 잘 들어가고 엄청 습해지고 이래서 저는 보통 골드 제품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챙겨가서 뚫을 거예요. 그 매장에서 구매를 해도 되긴 한데 원하는 디자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같이 가볼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어디 하려고? 아, 저 좀 많이 뚫을 건데. 네? 괜찮죠? 잘 섰는데 괜히 떨려가지고. 이거 넣는 게 더 아파. 많이 아파? 조금 그래도 뚫었던 사진은 좀 덜 아프다. 안 뚫었던 데는 아프고. 오빠도 뚫을래? 아니야? 아파요. 여기가 제일 아픈 것 같아. 아니야, 두 번째. 두 번째로 아픈 것 같아. 룩이요. 룩이 진짜 두 번은 못 뚫겠어. 울 뻔했어. 여기 귓볼에 낄라고 하는데. 뭐하지? 이것도 있고 큐빅이 박힌 것도 있고. 뭐하지? 요즘은 나비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나비랑 하트랑 다 중에 뭐 할까? 하트. 하트 하지. 둘이 똑같지. 온몸에 땀이 나네. 아니야? 무서웠어? 아까 아팠어가지고. 아까 안 들어갔을 때. 근데 아픈 것보다 약간 긴장을 더 많이 해가지고. 네, 됐어요. 네? 네, 가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쁘네. 잘 뚫었어? 내가 미리 위치 생각하고 한 건데.
다 뚫었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엄청 떨렸어요. 땀이 막 줄줄 나. 긴장해가지고. 예쁘다. 오랜만에 또 피어싱 하니까 기분이 좋아. 이제 집에서 혼자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뚫어봐가지고 그 송곳만 있으면 그냥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예쁘다. 하나 더 뚫을걸. 제가 이거를 어디 뚫을지 위치를 다 미리 생각하고 갔는데 주문한 것 중에 하나가 불량이어서 귓볼에 넣을 피어싱이 불량이라서 그거를 묶여가지고 이 자리가 비어서 거기서 즉석에서 사서 꼈는데 마음에 들어. 내가 영상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왼쪽 얼굴을 좀 보여주면서 찍거든? 그게 편해서? 근데 여기 트라거스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쁘더라고. 트라거스에 뭐 꼈냐고 아니면 트라거스 뚫었을 때 안 아프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러고 또 옛날 영상을 보니까 트라거스 뚫은 게 진짜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타고 싶더라고. 그래서 다시 여기 했지. 나 여기 갔는데 진짜 이쁜 거 같아. 아 도망갔다. 얘를 홍보느라고 난리야. 왜? 와 진짜 크다 쿠키. 할머니와 막내 손자의 이별. 쿠키야. 가자 쿠키. 일찍 가자. 잡다한 구리 한 그릇 다 버리고 있네. 다 버렸어. 쓰레기만 한 무더기다. 가자. 쿠키야 나중에 갈게 엄마. 쿠키 안녕. 요 수고하고 와. 네 다녀올게요. 집에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요. 귀 뚫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귓볼에는 이런 곰돌이를 껴줬고요. 옆에 작은 돌이랑 이너펀치랑 그리고 여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기를 뚫었습니다. 여기 처음에 뚫었는데 제가 가져온 피어싱 구기가 더 굵어서 안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뚫었어요.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곰돌이 똑같은 위치에 뚫었고 여기 조그만 거 하나랑 트라거스 하나 뚫고 귓볼에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옆에서 짐 나르고 있는 남자친구. 저희는 이제 마무리 짐 정리를 하고 네, 밥을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나는 밥까지 같이 먹으러 갑시다. 저희는 결국 시간이 없어서 밖에서 못 먹고 배달을 시켰습니다. 짜잔 대박이야. 이런 집 처음 봐. 나 이거 세트에 이거 하나밖에 추가 안 했거든? 주먹밥도 두 개 주고 샐러드도 두 개고 사이드가 이렇게 이거 막 간식도 완전 많이 주네. 대박이다. 맛있겠다.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 게 처음 봐. 일단은 밥 다 먹었고 저는 이제 내일 이사를 위해서 자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해주세요 영우씨. 안녕.